독일이 현지 시간으로 4월 16일에 원자력 발전을 모두 멈췄습니다. 운영 중이던 엠스란트, 네카베스타임2, 이자르2 등 원전 3곳을 영구 정지시켰습니다. 이로써 독일 내 모든 원전이 가동을 멈추게 되었는데요. 1961년 첫 원자력 발전소의 칼 원전 가동 이후 62년 만입니다. CNN 등 외신에 따르면 독일은 완전한 탈 원전에 돌입하게 되는데요. 탈 원전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것처럼 원자력 발전을 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탈핵이라고 표현을 하곤 하는데요. 이는 군사적 목적의 원자력까지 전부 포함하는 단어입니다. 아무튼 탈 원전 운동은 1956년 영국에서 최초로 상업용 원자력 발전소가 가동할 당시부터 현재까지 꾸준히 제기되어 온 운동이었습니다. 비용과 환경 문제, 안전성이 주쟁점이었죠. 이번에 독일도 마찬가지였는데요. 1986년 우크라이나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 사고와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사고를 언급하면서 슈테피 렘케 독일 환경부 장관은 탈원전은 독일을 더욱 안전하게 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사고 발생 시 방사성 물질 누출로 인간과 환경 피해가 크다는 주장을 언급하기도 했죠. 탈원전 운동가들은 이날 원전 폐쇄를 기념하기 위해 독일 주요 도시의 거리로 나섰습니다. 탈원전 운동을 주도해온 그린피스는 베를린의 명소인 브란덴부르크 문에서 축하 행사를 열고 원자력을 상징하는 공룡 모형을 차단하는 퍼포먼스를 보이기도 했죠. 이때 행사를 주최한 그린피스의 위르겐 트리티는 우리는 위험하고 지속 가능하지 않고 비싼 기술에 마침내 종식을 구했다고 말했습니다. 탈원전은 독일에서 오랫동안 논쟁거리였습니다. 독일은 1961년 칼원전을 시작으로 원자력 발전소를 빠르게 확장하면서 이 분야에서 글로벌 리더로 여겨졌는데요. 근데 독일 여론은 원자력 발전에 대해 상당히 회의적이었습니다. 1970년대에는 핵무기 연관성 우려에 강력한 탈원전 운동이 시작됐고 이 운동은 현재 독일 집권 연립정부를 구성한 정당 중 하나인 녹색당의 뿌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1986년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 사고와 1979년 펜실베이니아에 있는 스리마일성 원자력 발전소 사고를 시작으로 더욱더 원자력 사용 중단 요구가 거세졌고 1989년부터는 신규 원자력 발전소 건설이 중단되었죠. 우리가 아는 독일의 탈원전 움직임이 시작된 것은 2002년부터인데요. 1998년 사회민주당과 녹색당이 이끄는 연립정부가 20년 동안 원자력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데 합의했고요. 이후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사고 이후 앙겔라 메르켈 전 총리가 이끌던 중도 우파 성향의 기독민주당, 기독사회당, 친기업 성향의 자유민주당 연립정부가 2022년 말까지 탈원전에 합의하면서 오늘날의 탈원전 독일이 되었습니다. 물론 독일이 이렇게 탈원전을 할 수 있게 된 것은 독일은 원자력발전 비중이 그리 높지 않기 때문인데요. 독일 매체인 도이체벨레에 따르면 1990년대 전체 전력의 3분의 1을 원자력이 담당했지만 2022년에는 비중이 6%로 떨어져 탈원전이 가능할 수 있었다라고 말했습니다. 당장 독일의 전력 생산 비율을 보면 풍력과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가 44.6% 정도이고 석탄 등 화력에너지가 31.9%, 천연가스가 13.5%이고 석유가 0.8%입니다. 원전이 6% 정도인데요. 이 정도로 낮춘 끝에 탈원전이 가능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지난해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원전 폐쇄 계획의 변수가 되기도 했는데요. 러시아산 에너지 수급이 예상보다 너무 모자라게 되면서 에너지 조달을 위해 만든 원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독일은 4개월여 가동 연장 이후 폐쇄를 결정하였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일 내부에서도 탈원전이 맞는지에 대한 논의가 끊임없이 이루어졌는데요. 독일은 가스, 원유, 석탄의 90%를 해외에서 들여옵니다. 특히나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러시아에 대한 의존이 심했는데 가스는 55.2%를 러시아에서 수입했고 석탄과 원유도 각각 56.6%와 33.2%에 달했습니다. 독일이 탈원전에 강하게 밀어붙인 데는 러시아를 믿는 구석이 강했죠. 하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고 이것이 와장창 깨지다 보니까 독일은 한동안 에너지 위기를 겪어야 했는데요. 다행히 수입처 다변화를 통하여 이것을 해결했지만 국제정세의 불안으로 인해서 에너지 위기를 또 겪을 수 있다는 걱정을 하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그래서 탈원전이 맞는지 논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계 각국에서는 탈원전 논의가 이루어지곤 하는데요. 탈원전 정책에 대해서는 그 찬반 양론이 뚜렷하게 갈리는 편입니다. 흔히 좌파 쪽이 탈원전을 찬성하고요. 우파 쪽이 탈원전을 반대하는 경향이 있죠. 물론 좌파라고 해서 무조건 탈원전에 찬성하고 우파라고 해서 무조건 탈원전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요. 이런 논의는 각국에서 끊임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독일도 탈원전을 하긴 했지만 내부에서도 끊임없이 탈원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우크라이나 전쟁과 신냉전으로 인해 혹독한 에너지 위기를 겪으면서 원전이 필요할 것 같다라는 여론이 생겼기 때문이었죠. 실제로 한 설문조사에서는 응답자 중 3분의 2 정도가 원전 수명을 늘리거나 원전 재가동을 원한다고 답하기도 했으니까요. 그리고 전기요금 상승으로 인한 산업 경쟁력을 우려하는 지적도 나오기도 했는데요. 독일의 가정용 전기요금은 한국의 약 6배로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산업용 전기료는 한국의 8배 정도로 조사국 중에 가장 비쌌죠. 근데 저렴한 원전을 폐쇄해버렸으니 전기료는 더 오를 텐데 이것을 어찌 감당해야 하냐는 여론도 있습니다. 독일은 이번에 세계에서 두 번째로 탈원전을 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탈원전을 한 나라는 이탈리아로 1987년 진행을 했죠. 독일은 탈원전을 하면서 태양에너지와 풍력에너지 의존도를 높인다는 계획입니다. 그 외에도 오스트리아, 벨기에, 에스토니아, 덴마크, 아일랜드, 라트비아,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포르투갈, 스페인 등에서는 원자력 발전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어서 이것이 확대될 전망도 있는데요. 특히나 스위스의 경우
때문에 2031년까지 탈원전을 한다고 목표를 잡은 상황입니다. 참고로 대만도 2025년까지 탈원전을 한다고 목표를 잡은 상황이죠. 물론 독일이나 다른 나라가 탈원전을 한다고 해서 유럽 전체가 탈원전을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독일과 다르게 영국과 프랑스는 원자력 발전을 친환경 에너지로 내세우고 있거든요. 프랑스는 2035년까지 원전 6기를 건설하는 등 원자력 발전을 계속 이용한다는 입장이고요. 프랑스는 2021년 원전 의존도를 낮추겠다는 기존 정책 기조를 뒤집고 신규 원자로 건설을 재개한다고 선언했죠. 또 영국도 전력 생산에서 원전의 비중을 15%에서 25%로 상향하기로 결정했는데요. 현재 9기를 가동 중인데 2050년까지 최대 8기를 더 건설한다는 계획입니다. 유럽에서 원전은 전력 생산의 25%를 차지합니다. 세계 원자력협회의 자료에 따르면 2019년 기준으로 유럽연합에서 생산한 전력의 25%는 원자력이라고 합니다. 유럽연합 17개 회원국 중 13개국에서 운영하는 원자력발전소 103기가 유럽연합 전체에서 생산하는 전력의 4분의 1을 생산한다는 것이죠. 이게 왜 이러냐면 아직까지는 원자력발전의 효율이 너무 좋기 때문입니다. 원자력은 화석연료나 태양광, 풍력 등 재생 가능한 에너지와 비교해 발전 비용이 저렴하고 온실가스인 이산화탄소를 발생시키지 않는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죠. 원자력발전소의 소비 에너지 대신 발전 효율이 너무 좋은데 예를 들어서 화력발전이 10톤의 석탄으로 3000만 와트의 전기를 생산한다면 원자력은 500kg의 원료봉으로 3000만 와트를 생산하고요. 결정적으로 석탄은 탄소 배출이 일어나지만 원전은 탄소 배출이 없죠. 그리고 태양광이나 풍력과 같은 신재생 에너지를 활용하려면 그 비용이 너무 비싸고 너무 많은 시설을 건설해야 합니다. 그래서 장소와 비용이 많이 발생하고 에너지 효율도 그리 좋지 않죠. 그래서 일부 국가에서 원전의 계속 유지 및 확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유럽은 원전을 두고 입장이 갈리는 모양새인데요. 독일이 탈원전을 한 같은 날에 핀란드에서는 유럽 최대, 세계 3위 규모의 원전 올킬로호토 3호기를 가동시켰거든요. 핀란드가 이런 선택을 한 이유는 러시아산 원유와 가스 수입 제재로 에너지 부족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안정적인 에너지 확보를 위해 내린 결정이라고 합니다. 프랑스를 필두로 한 폴란드, 헝가리, 체코 등의 친원전국과 독일을 필두로 한 반원전국 간의 입장 대립이 커지고 있는 모습이죠. 한국에서도 탈원전 움직임이 나오곤 했는데요. 오늘날에는 탈원전 정책을 시행하고 있진 않지만 문재인 정부 시절 때 탈원전 정책을 시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게 국내 정치라서 깊숙이 다르진 않겠지만 논쟁이 끊이질 않고 내부 반발도 심해서 오히려 문재인 정부 임기 말에는 원전 비중이 확대되었고 윤석열 정부에서는 탈원전 정책을 폐기함에 따라서 한국은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였다가 지금은 다시 확대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사실 한국의 경우에는 특수한 상황이긴 한데 원전이 군사적인 목적으로도 사용이 될 수 있습니다. 당장 미국 과학자협회에서 내놓은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이 안보에 중대한 위협에 직면하게 되면 핵무장에 나설 수 있는데 월성 원자력발전소에 위치한 4개 가압 중수로에서 중무기급 플루토늄을 추출해 5년 이내로 수십 개의 핵폭탄을 만들 수 있다고 전망했거든요. 원전만 잘 이용하면 핵폭탄을 바로 만들 수 있거든요. 당장 한국의 원전에 쌓인 사용 후 핵연료는 1만 톤이 넘는데요. 이 중 핵폭탄 한 발 제작에 플루토늄 5kg 정도가 필요하니까 핵폭탄 대량 생산도 가능합니다. 당장 한국은 원자력발전소를 건설함에 따라서 여러 원자력 기술을 확보했는데 레이저 우라늄 농축 기술과 플루토늄 추출 기술, 원심 분리 기술을 개발해왔거든요. 심지어 플루토늄 없이도 단기간에 핵무장이 가능할 정도로 성장한 나라여서 북한과 중국을 상대해야 하는 한국 입장에서는 탈원전을 하는데 부담이 좀 되었을 것 같습니다. 1987년 이탈리아를 이유로 2023년에 독일이 탈원전에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탈원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빠이염!